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 거구나. 근데 이건 진짜 충격적인 건 대상곡인 제이에게를 네. 쓰레기통에서 친구들이 야 오다 봤는데 뭐 음악 사무실이 있어 저쪽에 거기 가면 혹시 알아 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줄지 그게 장욱조 사무실이라는 거였어요. 가다가 간판이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왜 왔어? 그래서 노래하러 왔는데요. 그랬더니 한번 해봐.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를 했더니만 잘하네. 그러더니만 한 달간 배우는데 얼마야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배우는 거구나.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. 그래서 저는 배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간 날 마침 어떤 무명의 작곡가 분이 그 악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열심히 돌았는데 이걸 안 부르겠대. 갖다 버릴 거야. 그러면서 버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악보를 순간 저도 그걸 잡으면서 이거 그럼 제가 불러도 돼요? 하고 제가 그 악보 더미를 갖고 온 게 제이에게예요. 어머!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. 들어본 적도 없고요. 근데 왜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악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? 뭔진 모르지만 그냥 악보라는 것이 날 설레게 했어요. 그 악보 자체가 저한테는 그 음악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통로 같은 거였는데 그분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걸 버리기 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걸 그 악보더미를 가지면서 이거 제가 가질게요. 가지면서 제가 뭘 해도 돼요? 그랬더니 마음대로 부르라고 해도 된다고. 그러고 난 다음에 대상을 타셨잖아요. 그 작곡가한테 연락 안 왔어요? 아니 그게 그때 받은 게 아니라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어요. 그럼 그 노래 계속 갖고 년? 계시다가? 갖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악보 전체를 노래말도 있었어요? 네, 제이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담았던 건 제이.